네, 앞에 영상에서 간단하게 터치머신 기구를 만들어 봤고요. 이걸 이제 조금 더, 재밌는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땡기버스에 가셔가지고, FL 타워를 치신 다음에, 지금 보는 이미지 중에 딱, 출력 데이터를 제가 다운받을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쭉 풀어놨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STL 파일을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놔주면 자동으로 불러오기 옵션 창이 뜨고 여기서 임포트로 불러와줍니다. 네, 여기서는 그냥 기본 값 OK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제 이 밑에 이 출력 파일이기 때문에 작죠. 기본적으로. 예, 여기 불러와지는데 얘를 이렇게 움직여 줍니다. 자, 얘를 가지고 뭐할 거냐면 그냥 이 모양을 보고 그리려고 그래요. 예, 별건 아니고. 예, Shift 눌러서 수직으로 세우시고요. 얘를 뭐 굳이 이런 STL 파일로 이렇게 안 불러오셔도 되고 예전에 제가 뭐 나비나 뭐 이런 이제 다른 영상에 보면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미지 불러오셔서 다른 모양을 따셔도 되고요. 자, 제가 얘를 Shift 누르고 여기 빨간색이나 녹색 요 네모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Shift 누르고 늘리면 얘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커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스케일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넓게 크게 만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전체 크기가 얼마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끝에서 끝으로. 네, 지금 1700이 나오는데 지금 너무 크네요. 그래서 사이즈를 1500에 맞춰서 좀 작게 만들어 볼게요. 클릭하고, 여기다 클릭해주고. 아, 작게 만드는 건 이걸 다한 다음에 한 번에 만드는 게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뷰에서 프로젝트는 꺼주시고요. 체크를 해주시고요. 회색으로. 그런 다음에 라인, 폴리라인을 하나 그리신 다음에 센터에서 센터로 그리시는데 대충 그리시려면 그냥 그려셔도 되는데 저는 버텍스 체크한 다음에 이건 센터 있죠? 여기서 컨트롤 키 한번 눌러주시면 스냅이 잡혀요. 그리고 쭉 그래서 이렇게 쉬프트 키 자 그래서 클릭 한번 해주시고 쉬프트 키 누르시고 센터 라인이 정확하게 수직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클릭해 주시면 중심 라인이 그려지죠. 스페이스 바를 한번 눌러주시고. 네, 그래서 얘를 중심 라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자유롭게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이거 제가 레이저 커팅할 거기 때문에 이런 너무 얇은 것들은 표현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표현 잘안 되는 거니까 적당하게 단순화 시키세요. 네, 이렇게 해서 클릭해 주시고 또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커브는 나중에 하고요. 중심 라인에서. 자, 버텍스가 사실 이제 한번 하다 보면 버텍스 되게 귀찮거든요. 이 점에 다 스냅이 걸려서. 그래서 버텍스를 풀어주고 없어지죠. 없어지고 다시 사각형 이번에는 여기서 이렇게 해줍니다. 단순화 시키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서 그릴 필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한번 볼게요. 네, 여기서 이렇게 변하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네, 여기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더 모양을 예쁘게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제가 지금 계속 이걸 안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 한번 실행했던 명령, 다시 렉탱글이 또 실행되니까,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얘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를 조금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사각형으로 좀더 크게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은 좀 곡선이 좀 있기 때문에 곡선을 그리려고 제가 안 그렸어요. 네, 곡선 한번 그려볼게요. 우선 이 부분은 네, 여기서 요거 있죠? 클릭해 주시고 네, 여기 예, 넉넉하게 여기 여기 클릭, 네, 밑으로 클릭, 마우스 클릭. 이제 이렇게 커버가 됩니다. 자, 이 부분도 네, 지금 보니까 조금 더 줄여줄까요? 아래 위로 이렇게 좀 줄여줄 거야. 이 부분, 네, 이거 클릭하셔서 이렇게 여기 클릭. 그리고 네, 여기 이제 잘안 되실 거예요. 여기쯤에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클릭 네 여기 클릭 네 여기 마우스 클릭 자 커브가 예쁘게 그려질 수 있도록 네, 뭐 여러 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한번 그리신 다음에 여기서 네, 포인트온을 켜주시면 네, 커브에 대한 디테일을 조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네, 이렇게 해서 모양을 좀더 다듬어 주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쁜 모양을 최대한 예쁜 모양을 네, 디자인을 해주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ESC키 여러 몇번 누르시면 이제 전 포인트가 없어지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여기도 그려야 되는데, 뭐 이걸로 안 하셔도 돼요. 얘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클릭, 여기 클릭, 여기 클릭, 마우스 우클릭. 그러면 이제 또 선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자, 안쪽에는 네, 이 부분은 네, 역시 얘로 여기, 여기, 네, 여기 마우스 우클릭.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직선으로. 네, 여기서 여기 클릭 여기 직선 다시 네, 여기 지금 네, 선이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놔두고 자 여기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네 엘립스로 할까요? 요거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서 클릭 여기까지 쉬프트 누르고 클릭 여기서 위로 클릭. 그러면은 이제 원이 만들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전체 다 선택하세요. 그다음에 얘 컨트롤 키 눌러서 오브젝트만 빼주면 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아, 지금 여기가 안 그려졌네요. 네, 다시 한번. 그래서 추가로 자, 여기서부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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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클릭. 됐죠? 그러면 이제 옮겨볼게요. 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나온 다음에 자, 네, 쉬프트 키 누르고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여기서 커브 볼린 제가 잘 쓰는 건데 커브 볼린 클릭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 영역.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바깥 영역을 클릭하면 네,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기서 네, 여기 클릭. 그다음에 여기. 여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대략, 예, 필터 모양 나오는데, 여기서도 얘, 얘 클릭하면 이게 빠지죠? 또 여기도 얘, 그다음에 얘. 주시면 이렇게 빠져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에펠탑의 반절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라인으로, 하나의 라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미러해서 반대편에다가 만들어줘요. 미러. 이게 중심 라인이니까 여기 클릭, 여기 클릭. 해주면 이렇게 되죠. 됐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커브 볼린 주시고 외곽 선택하고 내부 선택해 주시고 엔터 누르면 네, 이런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네, 쉽죠? 그 다음에 이 라인을 네, 제가 스케일에 맞춰서 여기 시작점부터 여기까지가 1500이 되도록 맞춰서 예, 줄이려고 하는데 이때는 네, 스케일 네, 3D 또는 2D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고 그래서 중요한 건 네, 여기 스냅 걸고 여기 스냅 걸어서 여기부터 맨 위에 있는 꼭대기까지의 길이를 클릭해서 두번 클릭해서 이제 잡아주시고 자, 이 길이를 쭉 내려서 1500에 맞추겠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1500을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1500이 맞아요. 자로 재보면 되겠죠? 측정하는 걸로. 그래서 여기 클릭해서 쭉 빼보시면 1500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라인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 라인을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합체해서 에펠타워 모양의 겉받침머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여기다 대충 갖다 놨는데 이거 기본 모양은 네, 이전 영상에 나와 있고요. 익스트루드 입력을 해주셔서 얘가 이 뼈대의 기둥들을 대신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 거기 때문에 레이저 커팅, 뭐 MDF나 나무, 뭐 자작나무 합판이나 뭐 이런 걸로 한번 걸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 얘를 한 2T 정도, 네, 20T, 그러니까 20T. 네, 자작나무 합판이 20T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네, 만들어 주고요. 얘를 네, 중심으로 네, 지금 중심 라인 센터 라인이 좀 짧죠? 그래서 제가 이어서 조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브 클릭해 주시고 네, 미드 포인트 아니고 여기 중심 라인 클릭해서 쭉 옮겨서 여기다가 클릭. 자, 바닥에 정확하게 붙어 있는지 안 보셔야 되는데 안 붙어 있죠? 이럴 때는 또 역시 누구 클릭 밑에다가 클릭. 자,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네 이렇게 앞에 붙어 있겠죠?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 판이 지금 현재 이쪽으로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구멍인데 여기서 뭐뺄 수가 없어서 얘만 판을 살짝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을 잡아서 이렇게 해서 Shift 키 누르면 정확하게 돌아가겠죠? 그리고 안 들어갔네. 자, Shift 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저쪽 방향으로 판이 보이고요. 자, 이 판을 네, 제가 네, 이쪽으로 쭉 붙여주고요. 여기다가 딱 정리해주고 네, 반대편에 똑같은 애를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네,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둥 옆에 있는 기둥은 네, 이 전체 판이 구조가 되어 줄 거라서 얘는 없애버려요. 네, 얘는 지우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얘네들을 레이어를 뉴 레이어 만들어서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한번 해주시고요. 감춰서 꺼버리겠습니다. 얘네도요, 마찬가지. 체인지 네. 자, 다시 change object layer 얘도 change object layer hide 자, 이렇게 해주시고 네. 라인들은 네, 지워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 구멍 같은 거 필요 없죠? 구멍은 필요 없으니까 구멍을 일단 구멍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판을 여기다가 삽입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줄 건데 좀 보시죠. 여기서 구멍 없애주는 방법은 여기 이제 보면 델리트 홀이 있어요. 이거 클릭하셔서 이 클릭해 주시면 쉽게 원을 제거할 수가 있죠. 굳이 이 위에 거는 범위 바깥에 있어서 안 지우셔도 되지만 얘네들은 다음 작업을 위해서 좀 지워줄게요. 밑에 판은 필요 없어서 얘는 지울게요. 그냥 이렇게 놓쳐먹 아니면은 뭐 받침만 만들어서 그런가. 자, 이렇게 해주고 지금 대충 얘가 여기 지금 이 위치에 있는데 이것도 적당하게 판에 합쳐질 수 있도록 좀 내릴게요. 자,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이렇게 판이 여기 꽂힐 수 있는 구조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꽂힐 수 있게. 그래서 자, 우선 얘하고 얘하고 얘를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인터섹트 요거를 눌러줄게요. 사실 이거 안 눌러도 상관은 없는데 눌러서 어느 부분이 교차되는지를 미리 좀 확인을 하고 하려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교차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판에서 보면 내가 이 판에서 구멍이 이렇게 나 있고 이 판이 이렇게 해서 여기 쏙 껴질 수 있도록 한번 구조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얘하고 자, 얘하고 아까 만들어 놓았던 이 선하고 두 개만 남기고 하이드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위에서 탑뷰에서 한번 바라보죠. 여기서 이 부분이 교차되는 부분이니까 홈이 파지는 부분은 요만큼이겠죠. 홈 파지는 부분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먼저 이판 세로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 원 그려주시고요. 그래서 센터 여기까지 Shift 키 눌러서 클릭 원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옵셋 옵셋 명령으로 20 엔터 2cm 정도죠. 1cm 25 정도 할까요? 25 하면 옵셋 됐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가서 붙어야 되니까 이 부분 여기서 제가 여기에서 클릭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게요. 그리고 또 클릭해서 교차되는 부분 서로 만나는 부분 클릭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여기 반절만 만들어졌죠? 미러로 얘하고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 편에 똑같은 게또 있으니까 미러로 클릭 클릭 해주면 이런 형태 이 형태 이 형태 이 형태 이렇게 자, 얘를 가지고 커브 볼린 해주시고요. 외곽을 한번 클릭해주면 전체에 그다음에 내부 클릭 자, 커브 볼린 이 상태에서 커브 볼린 클릭 그다음에 외부 클릭 그럼 이제 외곽 라인 전체가 되죠. 그다음에 안쪽에 클릭 한번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이 돼요. 이때 엔터 한번 더 눌러주시면 라인이 원하는 라인이 만들어져요. 그런 다음에 얘를 쭉 올려서 올려서 아까 이게 8mm였잖아요. 8mm 익스트루드 8 엔터. 그다음에 얘를 대신 놓으면 되기 때문에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무브 니어에서 쭉 쉬프트 누르고 밑에다가 해주시고요. 얘는 여기다가 다시 Change Object 레이어 해주시면 감춰지죠. 그리고 Show 해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마치 여기 조립된 느낌이죠. 이렇게 나오면 라인은 일단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고. 자, 교차됐는데 교차되고 보니까 얘는 이제 또 구멍이 나 있어야겠잖아요. 그래서 이거 구멍이 나 있을 수 있게
아, 근데 제가 지금 이거 팔티로 안 하고 얘랑 같은 그 두께로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같은 재료를 써서 두께 같은 걸 써야 뭐 재료를 될것 같고 얘가 좀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서 얘 조금 다시 늘릴게요. 늘리는 방법은 여기서 아까 스케일 원디 있죠? 클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내가 원하는 20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뽑아줍니다. 네, 다시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이제 뚫어줄 건데 뚫어주는 방법. 네, 우선 네, 우선 좀요 네, 앞에 가가지고 네, 옆에 가서서 여기 요거 이게 지금 사각형 얘하고 얘거든요. 네, 얘하고 얘인데 요거 선택하셔서 네, 익스트루드 이때 오스사이드 예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익스트루드된 라인 하나, 예, 입체가 하나 나오는데 얘하고 예, 앞에 판, 뒤에 판 예, 쉬프트 누르고 선택하시고 차례로 예, 부울린 디퍼런스 클릭하신 다음에 얘 클릭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예, 빠지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예, 제가 만들어 붙이죠.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얘하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밑에 판도 마찬가지죠. 얘하고 네, 여기 중간에 지금 인터섹트 된 거, 그래서 네, 인버스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이 부분만 네, 남기면 돼요. 그래서 얘는 원을 그리실 때 얘죠. 뭐 얘도 그려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네, 여기서부터 이 라인 쉬프트 누르고 하나 클릭 선택 미러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빠진 부분을 만들어 주면 되고요. 얘도 옵셋 명령으로 제가 옵셋 명령으로 얘는 네, 한40 정도 할까요? 40. 네, 이렇게 하고 네, 여기서 여기 클릭해서 네, 여기까지 클릭해 주고요. 안쪽에 교차되는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미러로 이렇게 복사 또 이렇게 복사.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이 원은 좀더큰게 좋겠네요. 이렇게 쉬프트 누르고 스케일로 늘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얘하고 네, 다시 선택하고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빼주고요. 그리고 얘까지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커브 불린 네, 외곽 한번 선택해 주시고 네, 외곽 한번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쪽 영역 차례로 네, 여기까지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근데 모양이 여기 삐져나온 게 예쁠까요? 네, 뭐 그냥 일단 할게요.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런 모양이 네, 만들어지죠?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네, 지금 여기 뾰족한 부분이 좀안 예쁠 것 같아서 네, 필렛으로 한번 네, 정리를 좀 해볼게요. 15 엔터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또 한번 10 여기 이렇게 했더니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네. 이것도 썩 만족스럽진 않지만 네, 일단 익스트루드 네, 이번에는 보스 사이드를 풀어주고 20 엔터 눌러주시면 네, 두께가 나오고요. 얘를 네, 여기서 위치 꼭 얘에 맞춰야 되는 건 아니죠. 뭐 새로 만드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네, 얘는 역시 여기서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에서 하이드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똑같은 상태죠. 얘를 여기를 파주는 거 네, 옆면에서 바라보시고요. 옆면에서 바라보고 교차점이 될수 있는 위치 사각형을 이렇게 네, 네, 만들어 주시고 이 모양이 이렇게
해주시고, 익스트루드, 네, 뭐, 이 방향으로 해주시고, 네, 얘하고, 쉬프트,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네, 또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디자인이, 네, 똑같이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거 안 하고, 네, 다음 거를 진행할게요. 뭐냐면,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이거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다가 3D 프린터로 여기를 연결해 줄수 있는 기역자 모양의 출력물을 만들어서 여기다 한번 붙여 보려고 해요. 물론 뭐 이제 기성품 기역쇠 같은 거 이렇게 박아서 해주셔도 뭐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뭐 간단해요. 출력은 네, 옆에서 모양에서 네, 그래서 적절한 모양으로 여기서 네, 여기. 이 유리관들을 겹쳐지면 안 되니까 적당한 모양으로 해서 삼각형을 여기서 그려줄게요. 네, 쉽게 삼각형 모양을 그려주시고요. 근데 조금 이게 받침이 좀 약할 것 같다. 뭐 그러시면 조금 더 늘리셔도 상관없어요. 겹쳐지면 여기를 교차점을 빼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좀 늘려주고 자, 이렇게 하시고 네, 보면은 이제 여기 지금 예, 만들어졌는데, 예, 중심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단축키는 이제 제가 무브를 단축키로 쓸 건데, M 하고 엔터, 또는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쭉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익스트루드, 네, 보스사이드 해주시면 양쪽으로 커지죠. 자, 지금 여기가, 이게 지금, 이 위에 판의 맥시멈인데, 잠시만요. 어딜까요? 여기서 네, 여기까지 맥시멈인데 이거 다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채우면은 안 예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겹쳐졌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잘라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디플리케이트 엣지 클릭해주시고 이 라인을 선택해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만 한번 눌러주시면 라인이 만들어지죠? 이때 익스트루드 이렇게 해주시면 익스트루드가 되고 입체가 되죠? 여기서 부올린 디퍼런스 그다음에 이면 클릭하고 스페이스바 그러면 이제 여기 쏙 빠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네, 모양을 만들었고요. 자 이제 여기 볼트 너트 자국이 필요하겠죠. 구멍이 볼트 너트 구멍이 필요해서 볼트 너트 뭐 M4 정도 쓸까요? M4 그러면 클릭하시고 2mm 엔터 눌러주시면 이 전체 폭이 네. 뭐가 되냐면 M4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빡빡해가지고 이거 볼트를 조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하실 때 네, 4.2 엔터 해주셔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2.2, 2.1이나 2.2, 2.2로 할게요. 2.2 좀 넉넉하게 해주시고 얘를 재보면 얘는 네, 4.4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네. 볼트짜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네,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돌려서 네, 볼트짜리를 Alt키 눌러서 복사합니다. 자, 앞부분에서 네, 이렇게 이 위치에 네, 볼트짜리를 내겠다. 양쪽으로 미러 버튼 센터 라인에서 미러 버튼 해서 네,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네 지금 보시는 대로 여기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뚫리는 거예요. 이렇게 뚫리는데 뭐 이제 우리 부울린을 쓸 건데 네,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네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여기서는 볼트 머리가 여기로 통과를 해서 박히거나, 아니면은, 네, 아니면은 이 MDF판에 그 볼트가 그냥 박혀있는 형태로, 예, 할 거기 때문에 얘가, 네, 얘한 판에서는 구멍이 나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하고, 네, 여기 구멍, 그러니까 이거에다가만 구멍을 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얘가
이렇게 교차가 되면 되는데, 문제는 볼트 머리가 여기도 이 플라스틱이가 출력물 안쪽으로 쏙 들어가게 해주려면 볼트 머리는 좀더 커져야 되니까 얘를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Alt키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요. 스케일을 살짝 줄이신 다음에 이 얘를 하나 얘는 지워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 늘려서 Shift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커져요. 적당한 사이즈로 볼트 머리가 들어갈 만큼의 크기로 늘려주시고 얘를 여기다 박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미러 버튼으로 해주시면 이런 형태가 나오고요. 얘는 다시 스케일로 살짝 내려줍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거는 이제 또쓸 거니까 Alt키 눌러서 복사.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겹쳐 놔주세요. 이렇게 겹쳐진 형태가 대충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이쯤 된 다음에 이건 볼트 길이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조금 더 빼셔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부울린 디퍼런스 그다음에 이쪽 전체를 하면 스페이스바를 한번 더 눌러주면 이렇게 구멍이 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에서 또 지금 제가 조금 실수를 했는데 요거를 조금 더 간격을 멀리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더 붙이고 얘는 지우고 밀어 이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를 복사를 해서 중앙에다가 일단 맞춰준 다음에 얘는 수직으로 돌릴게요. 수직으로 돌리고 반대로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돌리고 얘는 이쯤에 맞춰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위로 다 박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봐주시고요. 적절한 위치를 찾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한 번에 얘에서 디퍼런스 하고 이 전체 하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볼트랑으로 쭉 박아서 드릴로 박아서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얘는 중심에 있으니까 미러로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이 형태가 밑판에도 똑같이 적용되면 되니까 고정만 되면 되기 때문에 이걸 모양을 새로 만드실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얘도 이제 밑에 판도 만들어진다면 또 복사해서 놓으시면 이렇게 해서 될것 같아요. 이대로도 서 있을 것 같은데 앞쪽으로도 만약에 이렇게 넘어갈 것 같다면 발 같은 것도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또 안쪽에 실제로 에펠타워의 모양 이런 데 디테일들을 더 만들어 주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역시 레이저 커팅 데이터로 만들려면 레이저 커팅 필요한 부분은 다 선택을 하시고 Alt키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얘를 눕혀 놔야겠죠? 이렇게 아마 이게 이 전체를 한 판으로 레이저 커팅 해줄 수 있는지는 이제 업체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잘 찾아보시고요. 레이저 커팅이 아니고 아마 이거는 NC 커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레이저 커팅하면 이 부분이 다 타버리기 때문에 아크릴 계열은 괜찮은데 만약에 이걸 이제 MDF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 아크릴로 하면 사실 이거 비용이 많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그거 이제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했듯이 라인을 하나 그려놓고 그다음에 듀플리케이티 페이스 보더 그다음에 그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라인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진 라인을 이거를 무브 버튼 M 하고 엔터 이때 프로젝트 켜주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여기부터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배열을 해주시면 이쪽은 지워주고 이 라인은 지워줘야겠죠.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탑뷰로 가셔서 데이터는 거꾸로 돼 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알아서 다 정리를 할 거예요, 라인은.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데이터를 Select Export로 Export Selected로 해서 저장해서 넘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해서 넘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러스트나 CAD 파일로 넘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까지 터치머신 만드는 과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